않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치. 자, 우리 이제 자신감을 갖고 파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가자. 매끈한 슬로프가 아닌 울퉁불퉁한 눈 둔덕을 잘 내려갈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보는데, 선생님께 배운 기본 동작들을 잊지 않고 차근차근 모글을 내려오는 경민이. 일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탈 때보다 자세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무사히 내려오는데 성공! 처음 모글 스키를 타본 기분이 어때요? 일단 그 울퉁불퉁한 거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제 의지가 닿는 데는 딱 두 개만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 다음부터는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키가. 그 다음은 예진이 차례. 엄마! 하염없이 엄마를 찾는 예진이. 목을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넘어질 듯 말 듯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예진아, 어디 가니? 엄마! 거꾸와, 거꾸와.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업, 다운, 왼발, 업, 다운, 왼발, 또 업,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그래서 오. 낯설었던 모굴에 금세 적응해가는 꾸러기들. 업, 다운, 업, 다운, 너무 잘했어. 내려갔어, 화이팅, 화이팅. 아직 많이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저 오늘 뭐 옆형사면서 연습하고 모글까지 탔는데 많이 힘드시죠? 네. 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한번 과제를 한번 내줘서